그죠. 경자년이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날아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날아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원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여권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 봤을 때, 네,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은 참 젊고 어떻게 보면 이쁜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속을 들여다 보면은 노인네가 앉아 있는 꼴이라 그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나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러면 나는 할 말은 없어. 근데 의외에 마음고생, 속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선생님? 내가 어디 무리에, 내가 호구인가 싶으면 별 탈은 없어. 선생님 삶이 그랬다 그래. 근데 뭔가 내 승질을 부리거나 뭔가 내 직성껏 좀 하려고 하면은 일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성질껏 조금만 움직여 보려고 그러면 뭔가 또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선생님도 어디를 가서 내가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흔히 말해 내 승질껏 해야 풀리는 사람이야, 내 사주를 보면. 근데 이상하게 멈칫멈칫하면서 내 승질껏 못 살죠. 그게 그 이유.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남들보다 높아요. 그 말이 뭐냐? 조금은 남들보다 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선생님이 어린 자손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는 있어. 왜 보통 이런 거는 1대를 지나 2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선생님네도 우리처럼 신줄이 유공이에요. 그 말이 뭐냐, 이거를 이제 내가 사람식으로 표현을 해드리자 치면, 이상하게 선생님 살아오면서 힘들게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내 식구도 사람이야.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해. 뒤통수 맞을 때 많아.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 사람한테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내 모든 걸 다 오픈을 했어. 근데 상대편은 뒤돌아서서, 야 너 밑바닥 드러내지 마. 선생님 보고 있으면은 참 안쓰러운 게 그 부분. 이상하게 주위에 사람은 있어 보여. 흔히 말해 먹을 게 없는 사주도 아니고 입을 옷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흔히 말해 내가 좀 힘들 때 좀 기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기운이 많이 조금은 모자라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 가족도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내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흔히 말해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살아오면서 바보가 된 케이스,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자꾸만 웅크려지는 케이스. 근데 이제 조금은 현대사회로 돌아와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 올해 선생님한테 문서에 대한 변동수가 따로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궁금한 건 두 개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랑 연애 관련 남자가, 그쵸, 있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맞는 남자예요? 안 맞는 남자예요. 안 맞아요? 네. 내가 선생님한테 오히려 물어볼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편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쉽게 안 열리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말로 치면 약간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잘 맞춰주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를 맞춰주는 척을 하면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기가 드는 거야.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직업적인 부분, 제가 문서에 변동수가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올해 8월, 9월 음력으로 8, 9월 들어가면서 변동의 수가 생겨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쉬면서 이제 이것저것 팔고 있어요.
구매대행. 근데 그거를 지나 이제는 온라인 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확장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거를 현실 세계로 갖고 올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건데 갑자기 근데 의외로 재미나. 네. 의외로 재미나. 맞아.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은 나는 더 구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변화의 수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러한 계통으로 아까 그랬죠. 남들 앞에 나서야 돼요. 흔히 말해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선생님은. 근데 웃긴 게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별 코멘트를 안 달아도 사람들이 환심을 사. 제가요? 응.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그러한 쪽 우리말로 치면 보따리 장수를 해도 참 잘 맞는 사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식으로 조금 활기를 띠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은 뭐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도 해요. 좀 오래 만났긴 한데 아니요? 손에 깍지 낀 거. 깍지 낀 거? 그 어떤 말씀?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만나다가 헤어졌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다시 깍지 낀지는 깍지 낀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래. 근데 선생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깨진 쪽밥 붙여 쓰는 거 아니다 선생님. 왜냐?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하고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너와 내가 다름이 있을 뿐.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선생님은 연애관이 그래요. 선생님이 별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별난 구석이 없잖아, 있기는 해. 우리말로 치면은 4차원을 좀 넘어서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10차원까지 넘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기보다는 알아서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조금은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라리 함구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줄 수 있으면 만나도 돼. 근데 선생님도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반기를 탁 튼다고 선생님이. 이 사람만큼 저한테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헤어지고 단남자 만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돌아가는 게 답답. 그렇죠. 선생님 생각해도 이상하지. 네. 뭔가 왜 그런 건지. 근데 네. 그게 탈을 잡자면은 탈 잡을 건덕지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로 탈을 잡고 싶지는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마음을 일단은 내 본인의 마음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선생님은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날 때 친해지는 게 좀 힘들어. 그렇다 보니 아 그래 내가 다 오픈했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다 오픈했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가자. 내 대조심 다 구기고 그러고 살아.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웃긴 게 그거다. 왜 혼자 이별하고 혼자 다시 재결합하고 또 혼자 이별하고 또 혼자 아파해. 일의 진행도를 봤을 때 뭔가 선생님이 반기를 탁 들면은 막 싫어. 근데 또 혼자 미련이 남아서 돌아가. 그리고 거기서 살짝 손 내밀어주면 또 온판 그 손을 양손으로 잡아버리고. 근데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아 진짜 인연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흔히 말해 아까 그거 내가 너무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속도가 조금은 남들보다 느리다 보니 아 구간이 명간인가 이러고 가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 대신해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랑 당연히
또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은 선생님 마음속에 탈출하고 싶다, 이 마음이 크다 그래. 그 마음에 솔직해지라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갈망 같은 걸 좀 채워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물질적으로를 좀 채워주는데 이만큼 이 이상으로 좀 더 잘 채워줄 남자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예보다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웃긴 말이 뭐냐 선생님. 자리가 생겨야 채워져요. 언니 말에 이 사람이 떠나가 봐야, 선생님이 정말 이 사람 곁을 떠나가 봐야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따라들어. 참 신의 세계는 냉정해요. 사람의 세계는 근데 공평해요. 빈자리가 있어야 또 채워지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것 때문에 내가 눈이 가려져 있어. 이 눈 가린 게 또 없어져야 새로운 것도 보이는 거고. 그냥 선생님 마음에 솔직해지라 이거예요. 아셨죠? 네. 궁금한 거. 대략적으로 제가 결혼은 언제? 결혼은요? 선생님이 30대 초중반 돼야지 돼요. 지금 연배가 28이요. 아직 한참 남았어. 근데 선생님 23, 4대쯤에 실수하신 적 없어요? 실수? 어떤? 뭐 수술을 했다든가. 23, 4 아니고 6대 한번 있어. 아니야, 3, 4대도 있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된 적도 있고. 진짜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셔서 조금만 해결을 하세요. 왜 선생님 가끔가다 우울감에 휩싸여서 내가 내 감정 조율 안 될 때 있죠. 한없이 밑바닥으로 떠질 때, 한없이 위로 솟을 때 막 이럴 때 있죠. 다들 자기는 모른데 이런 데 와서 다들 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무당보다 더 두운 법칙을 써. 다들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 왜 내가 나를 잘 알면 이런 데 올 필요 없거든. 근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저한테 지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분하고 자꾸만 그렇게 이게 정말 나한테 인연이든 악연이든 그렇게 자꾸만 꼬이는 것도 그 이유. 아, 이 남자분하고 그 남자랑 그게 이 예전에 그 실수 때문이라고. 하나, 둘, 셋.